2023년 1월 6일이에요.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되는 이유. 안 되는 이유.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안 되는 이유. 될 수 없는 이유. 될 수 없는. 실현될 수 없는 이유. 좀 적절한 것 같네요. 제가 살면서 좀 놀란 것이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전 다 모든 사람들은 다 고등학교만 나오면 1 더하기 1은 2라는 걸 알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인플레이션,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이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했기 때문이다. 러시아 잘못이다. 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왜냐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던 그래서 잘못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급 라인이 뭐 멈춤 해서 뭐 소비자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도 있죠. 공급 라인 원자재 공급라인에 뭐 유류 등. 그래서 소비자 물가 상승했다. 이것도 뭐 일견 틀린 건 아니에요.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말. 완전히 맞는 말이 아니라 일정 부분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원인은 돈을 너무 찍어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축국가. 미국, 영국, 프랑스, 유럽 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독일이라든가 이 기축국가, 4대 기축국가라고 그러죠. 영국, 미국, 유럽, 일본 4대 기축국가에서 돈을 2000년대 이후로 찍어낸 돈, 지난 20년간 찍어낸 돈이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얼추 3000조 정도였던 것 같아요. 3000조에서 아마 5000조 사이가 아니었나 싶은데 돈을 찍어내면은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겁니다. 돈을 찍어내면 베네수엘라 그렇잖아요. 돈을 찍어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이게 근본적인 원인.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이유의 99%는 이게 원인이고 요거는 1%만 원인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제가 보기엔 정확하게 계산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얼추 그렇지 않는가 싶은데 이게 1 더하기 1은 2예요. 1. 돈이 1만큼 있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1만큼 더 찍어냅니다. 그러면 물가는 1에서 2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의외로 많지 않아요.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물가 오르는 이유는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1에서 1에다 1을 더했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테슬라 완전 자율주행도 마찬가지.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1이라고 하는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1, 배터리를 소비해서 1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주행을 합니다. 주행, 러닝 주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셀프 드라이빙 하려면은 컴퓨터를 동작을 시켜야 돼요. 컴퓨터가 돌아야 되고 이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가 아니라 아주 훌륭한 컴퓨터가 돌아줘야 됩니다. 그죠? 그럼 얘는 또다시 1의 에너지를 소비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기존에 주행하는데 1을 소비하고 거기다가 컴퓨터로서 1을 더 소비하니까 결과적으로 2를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는 하나잖아요. 배터리는 하나인데 이 하나의 배터리에 별도의 추가 배터리를 달지 않는 이상 일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죠? 기존의 자동차에 있는 배터리만큼의 배터리를 추가해야지 셀프 드라이빙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1로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의 주행에 쓰이는 것을 0.5로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가 0.5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컴퓨팅 파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말은 기존에 400km를 주행한다고 한다면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얘는 200km로 줄어든다는 거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럼 200km로 줄어들더라도 자율주행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의 시간가치, 화폐가치라는 게 있어요. 노동의 화폐가치. 노동의 가치, 그냥 value of labor입니다. value of labor. 그런데 운전을 하는 것도 드라이빙도 노동이잖아요. 이 드라이빙 노동의 가치가 400km를 200km로 줄일 만한 것의 가치, 그 화폐 가치, 그죠? 두 개의 가치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자율주행을 함으로 해서
내가 얻는 효용과 그로 인해서 주행 거리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 그 중에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크냐는 겁니다. 그걸 결정하는 거는 드라이버의 노동 밸류 오브 드라이버, 드라이빙 레이버입니다. 운전하는 노동을 노동이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겁니다. 만약에 머신러닝, 이걸 좀 더 다른 얘기를 하죠. 자, 머신러닝입니다. 머신러닝은 굉장한 도구예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머신러닝 강의를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예요. 2016년도에 아마 시작을 했으니까. 블록체인 강의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아마 저지 싶은데, 어쨌거나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나 블록체인에 대해서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머신러닝은 굉장히 훌륭한 도구이지만 이 머신러닝이 쓰이기 위해서는 머신러닝을 통한 효용이, 그 효용이 비용보다 커야 된단 말이에요. 보다 커야 되는, 커야 한다. 이건 모든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크가 맞나요? 이 크가 맞나요? 이게 맞겠군요. 이 경제학의 가장 기본, 기본 중의 기본이죠. 효용이 비용보다 크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의 노동, 의사의 노동을 머신러닝으로 대신하는 경우 생각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는 의사가 한 시간 동안 벌어들이는 돈과, 그죠? 그리고 머신러닝을 통해서 의료 AI 의사라고 하겠죠. AI 의사가 소비하는 전력, 의사가 소비하는 전력 의 크기 대 의사의 시간당 임금, 이걸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비교해서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의사가 소비, AI 의사가 소비하는 전력의 가치, 전력의 가격이라고 할까요? 가격보다 높아야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노동으로 운전을 하는 노동, 운전 노동이잖아요. 운전 노동의 가치가 이 주행 거리를 절반으로 줄일 만큼 대단한 노동이라고 한다면은, 고가치, 고부가 가치의 노동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운전 노동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사나 판사의 노동에 비할 만큼 어떤 노동의 시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의외로, 정말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이해를 못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기술적으로 완전 자율주행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율주행이 되죠.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되는데 그것을 현실화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블록체인도 당연히 되죠. 왜 안 돼요? 제가 제일 먼저 블록체인 강의, 블록체인의 기본 동작 메커니즘을 설명한, 가장 먼저 설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제가 이 강좌를 녹화했던 것이, 제가 강의 녹화하는 것은 평균 조회 수가 10번, 10회 손가락을 넘어서지 않는데, 블록체인 강좌는 10만을 넘어가더라고요. 계속 이걸 강의를 해볼까 하다가 말았는데 재미가 없어서. 테슬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 얘는 그냥 또 하나의 비트코인입니다. 테슬라의 FSD는 또 하나의 비트코인. 실현될 수 없는, 실현될 수 없는 이유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안 되는, 경제적인 이유. 경제적인 이유는 1 더하기 1은 2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어떤 새로운 기술,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로봇, 어떤 로봇이, 엄청 좋은 로봇이 나왔다. 이 로봇으로 기존의 노동자를 대신하겠다. 라고 할 때, 로봇에 이게 가능할 때는 언제 가능한 경우예요? 로봇의 가격이 노동자의 임금보다 싸야지, 저렴해야지 이게 가능한 거예요. 로봇이 엄청 비싸다. 그럼 누가 로봇을 쓰겠어요? 노동자 쓰고 말지. 경제학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이 안 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분개하면서 막 분노를 표출을 하던데 저한테 그렇게 분노 표출할 이유는 없어요. 그냥 저는 있는 걸, 있는 얘기 그대로 얘기할 뿐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제가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저건 우연히 맞춘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우연히 맞춘 게 아니라 이거는 연역, 그러니까 논리입니다. 논리.